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재물포 고등학교 송도 이전 계획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재물포 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최근에 찬반 논란에 휩싸인 학교 이전 문제는 시대적 요구라며 반드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히고 나섰는데요. 인천 재물포고등학교 총동창회 황치일 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황치일 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황치일입니다. 예. 1954년에 건립이 돼서 인천의 대표적 명문 고교로 자리매김한 인천 재물포고등학교. 하지만 이 명문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원도심 학령 인구 감소로 매년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지도 오래라고 하던데 올해 2021년 신입생 수도 미달이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저 이전에 비해서 학생 수가 얼마나 급감한 건가요, 회장님?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2003년에 신입생은 569명이었는데요. 예. 이전 재배치를 신청했던 2011년에는 298명으로 감소하였고 올해는 130명으로 18년 전과 비교하면 78%나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신입생 130명에서 운동부를 제외하면 107명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중동부에서 통학하는 학생은 50명에 불과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이 57명이나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달 16일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재물포고 자리에 인천 교육 복합 단지를 조성을 하고 또 재물포 고등학교를 이제 송도로 이전한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재고 인근의 동구 주민들을 비롯해서 동구 의회 또 일부 시민 단체 등은 재고의 이전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저 총동창회에서는 재고 이전은 시대적 요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요거는 답변이 좀 길 수도 있으니까 좀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 교육부가 2015년에 발표한 적정 규모 학교의 권고 기준을 보면은 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450명 이상이어야 하고 학급 수는 18학급 이상이어야 하며 학급당 학생 수는 25명에서 35명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재고의 총 학생 수는 416명으로 기준 미달이고 학급 수는 22학급으로 기준에 충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학급당 학생 수가 19명으로 기준 미달인 상태에서 학급을 억지로 늘린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예. 현재도 이러한데 시간이 지나면 재고는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여 통폐합되고 결국에는 폐교가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재고의 존속이 중구 지역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고 인근에는 주택이 많지 않고 차이나타운을 비롯한 상가나 자유공원으로 대표되는 관광지도 조성되어 있어서 학교 부지도서의 기능이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따라서 17,500여 평의 넓은 재고 교정과 주변의 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말로 중동구가 발전되기를 원한다면 지역 정치가나 일부 시민단체는 맹목적으로 재고 이전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재고는 폐교를 면치 못할 것이고 구도심도 침체되어서 공멸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대적 요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뭐 말씀하시고 징을 치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예. 예, 아닙니다. 예, 지금 아니, 물 마시느라고. 예. 아, 말씀 끝나고 뭘 이렇게 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신호 물 마시려고 잔을 잡다가 그렇게 됐어요. 아, 예, 예, 괜찮습니다. 아니, 예. 이 학생 대부분이 그 원거리 그 통학생으로 그 통학의 불편함을 겪고 있고. 아, 또 교사들조차
재물 보고 지원을 꺼리고 있다는 게 이것도 충격적이던데.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재고 동창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구 지역 학력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미 학교 이전을 이미 추진을 했었다고 들었어요, 회장님.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 2003년에 그 인천시 교육청에 학교 이전을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교육청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동중에서는 2003년 5월에 정기총회에서 재고 이전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었고, 네. 인천교육청에 이전을 건의했는데, 당시의 교육청은 이전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던 이유가 교육 개선 사업으로 학급 학생 수를 조정하고, 구도심의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개발로 학생 수의 증가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학교는 적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학령 인구는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그 2010년에 그 교육부에서 이제 여유교실 과다 발생 지역에 있는 기존 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도 이전 학교의 그 신설비를 교부한다는 그런 방침을 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재물포고가 이제 이전 희망 의사를 인천시 교육청에 전달을 했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주민들하고 이제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각했었다고 들었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에 이전 재배치를 저희가 신청했었고요. 교육청에서는 2011년에 그에 대한 행정 여부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교육청에서 조사한 의견 수렴 결과를 보면은 참여자 16,184명 중에 약 66%인 1,653명이 찬성하였고요. 약 34%인 5,531명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를 보면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치인과 일부 시민단체는 대구는 인천의 상징이므로 이전을 반대한다면서 구도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비약적인 도심 발전과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3년, 2011년 모두 재고 이전에 반대 논리는 구도심 개발로 인구가 증가가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에도 여전히 그들은 같은 이야기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재고 이전은 당시 이미 무산되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그 당시 행정예고 이후의 과정을 보면 공청회를 앞두고 이전 예정지인 동도 지역의 주택 개발이 지연되었다는 개발사 측의 통보로 인천시 교육청은 행정 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보류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결코 철회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행정 편의상의 보류였던 것입니다. 예, 이런 상태였었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회장님. 예. 그 재물포고의 이전 과제를 놓고 우리 그 동창회에서는 앞으로 어떤 활동과 주장을 펼쳐나갈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간단합니다. 저희는요. 교사와 학생들이 재고를 지원하는 것을 기피할 정도이고 학교 자체가 폐교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대구가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 학생 수가 줄수록, 학생이 줄수록 학생들의 입시 경쟁력도 낮아지기 때문에 예. 재고가 그 길을 걷고 있어서 이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많던데요. 여하튼, 이 재고 이전의 결정과 과정들이 모두가 좀 바라는 쪽으로 좀잘좀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인천재물포고등학교 총동창회 황치일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